북 지역의 산업 형태가 내연기관의 전기차 등 첨단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급속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 연구소들이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전기차 생산업체, 뿌리 산업 관계자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자동차와 뿌리 기술을 융복합해서 성과를 나누기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산업 환경이 첨단으로 급속하게 바뀌면서 기존 기술과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낙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GM대우와 현대조선소 폐쇄로 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협력업체 연쇄 부도와 인재 유출은 큰 위협 요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뿌리 산업과 일반 제조업, 소재 부품 산업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협업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전기차와 뿌리 산업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은 고가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개발은 대학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고가의 물질 장비를 구축해서 부품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콜업센터와 태극기지 플라자가 새만금 부지에 융복합협업박람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련 제품이 전시되고 취업 상담 창구도 마련됐는데 젊은 인력들이 많이 참여해서 높은 기대치를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